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안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연방 하원 가결로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혐의는 내란 선동입니다. 상원 전체 의석 100석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최종 확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지난해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화당 기류가 다릅니다. 이미 공화당 이탈표가 10명이나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2024년 대선 재출마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공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을 겨냥한 공화당 내 잠룡들은 계산이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도 많아 탄핵까지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어 예측은 어렵습니다. 상원 탄핵 재판 시작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 시작될 전망입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즉각 재판을 요구한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19일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상원 의원을 복귀시키겠다고 밝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탄핵 재판에서 유죄 판결은 퇴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퇴임한 이후로 상원은 대선 재출마 금지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연금과 전 대통령의 특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의회 폭력을 명백하게 비난해왔다며 탄핵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집단적인 폭력 활동을 반대한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